안 사랑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누구 만나 함께? 네, 이러는 거예요. 네, 아셨죠? 자, 총각. 옛날에 사랑해하고 안 사랑해가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안 사랑해가 죽었어요. 그럼 누구만 남아 깨예요? 사랑해. 아우, 사랑한다고요. 고마워요. 네,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네. 어떠세요? 남편한테 말이죠. 맨날 사랑한다는 말안 해준다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재치 있게 이런 식으로 사랑해를 끄집어내는 것도 좀 재밌는 일이 아닐까요? 예, 그렇죠. 좀 유치하면 좀 어떻습니까? 예, 때문에 하면 핑계를 대면 결국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죠. 남과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덕분에로 살면 내가 그 일에 책임을 지고 또 내가 그 일에 능동적인 에너지를 낼수 있게 됩니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행복에 관한 오랜 연구를 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력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첫째, 즐거울 것, 쾌락. 둘째, 몰입. 셋째,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는 것. 이런 덕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심리학자들은 왜 부유한 민주국가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은지 항상 그것이 미스터리였어요. 그렇죠? 복지국가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거 아시죠? 북유럽이라든가. 너무나 인생을 최상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최고여야 되거나 아니면 1등이어야 되거나 이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비관적인 사람, 그리고 가장 좋은 것만 골라야 되고 절대로 차선책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완벽주의자들이 특별히 불행이란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발견해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완벽주의자들은 무엇을 하든 즐기질 못합니다. 그렇겠죠? 항상 저 끝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물론 치열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즐기는 것만큼, 즐기는 사람만큼 잘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윙걸즈라는 영화인데요. 네, 스윙걸즈 한 장면 보시죠. 이 장면은 여고생들인데 죄다 다 낙제생들이에요. 일본에서는 낙제생들만 보충 수업을 한대요. 방과후 수업을 한대요. 죄다 다 맨날 방과후 수업 하는데 어느 날이 밴드부에게 용기를 이렇게 막 힘을 내라고 파이팅을 하라고 도시락을 갖다 줘요. 근데 아뿔싸 그 도시락 먹고 밴드부들이 다 배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밴드 이 재즈 대회에 나갈 사람이 없어서 할수 없이 이 친구들이 이제 밴드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친구들 잘하겠어요? 아주 죽을 수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다가 어느 날이 친구들이 뭔가를 깨달아요. 온 세상에 스윙이 있다는 거,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그첫 발견이 바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에서 박자를 맞추면서 어때요? 리듬을 발견하니까 마음이 즐거워지고 이것이 또 점점 발전하니까 일상의 모든 것에 리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장터에서 이 신나게 재즈 밴드 브라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노력을 다하는 사람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잡을 수 없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즐기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음악가 드뷔시는요, 이 모든 걸다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기차에 앉아 있을 때이 기차 바퀴 소리 있죠. 이거를 음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표로 만들어내고 이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차 소리 듣는 게 취미였는데 기차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철도국에 내려가지고 아무래도 오늘따라 기차 소리가 이상하다. 나한테는 이게 음악인데. 그래서 큰 대형 사고를 막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기차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생의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는 즐길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즐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인 몰입 상태, 플로우에 들어가게 됩니다. 몰입이 뭐냐고요? 다음에 영화를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영국 영화인데요.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밀리는 탄광촌의 소년입니다. 영국의 이 북부에 있는 마을인데요. 굉장히 가난하고 문화적으로도 빈약합니다. 아, 밀리의 아버지는 밀리가 레슬링이나 복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내이기 때문에. 정작 빌리가 마음을 아낀 것은 하얀 소녀들의 발레복이었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빌리를 막 말리고 화를 내고 뭐 난리도 아니죠. 빌리는 그 앞에서 멋들어지게 춤을 추고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끝끝내 주장을 합니다. 빌리에게 춤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왕립 국립 발레단 시험을 보면서 빌리에게 춤이 어떤 의미인지 잘 드러나죠. What does it feel like when you're dancing? Sort of feels good. It's sort of stiff and that. But once I get going, then I like forget everything. Like I feel a change in my whole body. And like there's fire in my body. Just there. Flying. Like a bird. 바로 이것입니다. 몰입을 하는 사람은 딱 이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몰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만큼 몰입을 하니까. 그리고 전기가 있는 것 같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즉 피크 익스피리언스, 절정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재밌는 건 말이죠. 이 밀리 엘리어트 이제 영화 치료에 사용하면서 밀리처럼 이 절정 경험을 한 적이 언제 있냐고 여쭤봐요. 무엇이었냐고. 그러면 여성분들은 한 30% 이상이 아이 낳았을 때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품에 앉았을 때, 뭐 아이가 엄마라고 했을 때, 아이가 자기 손을 쥐었을 때. 근데 어떤 남성도 이 얘기를 하는 남성이 없습니다. 거의 뭐 월척을 낚았을 때, 트로피 탔을 때, 철인 3종 경기했을 때, 등산했을 때. 그래서 제가 확실히 남성하고 여성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바로 몰입입니다. 여러분들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왜 달인 연관된 이 TV 프로그램 있죠? 이런 거 보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볼 땐 달인들은 다 몰입의 선수들인 것 같아요. 몰입은 재미있는 일이라서 몰입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연마하고 기술을 쌓으면 몰입을 하면 어느 순간 예술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이렇게 표를 내주는 것이던 도너츠 만드는 일이던 나무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든 몰입을 하면 어떤 도사,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열심히 연마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요, 그 대학 가면 학생들이 가끔 물어봐요. 저한테 이제 특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몰입을 할 수가 있느냐, 혹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가? 돈을 안 받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누가 뭐래도 그 일이 하고 싶은가? 이런 일을 하시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뭐 호르몬 이름을 아는 거든 나무의 순서를 매기는 거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목소리를 들으셔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뭐뭐뭐뭐 해야 된다. 뭐뭐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뭐뭐뭐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큰 목소리들, 부모님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외부에서 온 큰 목소리들이 있죠. 저는 가끔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는데 제 저기 동료들한테 내가 왜 술을 마시는지 알아? 나는 퍼내려고 마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가끔 퍼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작은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술꾼은 아니고요. 이 작은 목소리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잘 대해 주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상담 현장에서 있어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등한히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즉 자기 자신을 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뭐뭐뭐뭐 하면 잘 대해 주는 거죠. 또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봐요. 내가 행복해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있는 박현선 아나운서처럼 뭐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오케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100계단이라고 생각하면 그 한 계단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 100계단이 있기 위해서 한 계단부터 가자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작은 보상들, 작은 기쁨들, 작은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